남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내조에 전념하겠다는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거짓말 사과쇼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처럼 궁지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국녀 지책으로 내놓는 알맹이 없는 대국민 담화에 다시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진정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진솔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윤건희 명태균 게이트 국기문란 국정농단 실상을 국민들께 소상히 자백하고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십시오. 헌법 질서를 유린한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결국 탄핵되어 감옥으로 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처를 밝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이미 국회 시정연설까지 대행한 총리도 있지 않습니까? 어제 법사위 1소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언제까지 철없는 대통령 하수인 노릇만 하시겠습니까? 진심으로 국민의 뜻을 대변하겠다면 딱 한 가지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묻습니다. 왜 특검을 거부합니까? 대통령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왜 잡수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네, 대통령이 제지했으니까 거부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대통령이든 대통령 부인이든 제지한 자는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법치국가의 공정입니다.